자, 다음 8강전 매치는 카누니가 로우님의 매치입니다. 아, 카누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라 쌍벽을 이뤘던 유저입니다. 카누, 정말 카누라는 유저가 이벤트 전도 많이 할 정도로 리그에서 빛났던 유저인데 스톰퍼에서는 많이 못 빛나고 있어. 이제는 좀 빛나야겠죠. 자, 이 맞서는 로우. 아, 1부 리그 1부 2부 배치 고사에서 정말 힘을 내며 도전했지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명만 쓰러뜨리면 1부 리그 갈 수 있어. 영균이 1부 리그 갔던 것처럼 로우님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자, 2부 리그 8강전 세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와, 대단하네, 대단하다, 진짜로. 미쳤다, 미쳤어, 그냥. 아, 사인이 고맙습니다. 별풍사 109개, 카두니가 로우님의 경기. 역시나 이번에도 라운드 걸로서 완벽한 활약을 해주시는, 아, 진짜 조마문 방송의 정말 위인입니다. 오늘의 위인.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경기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로우님께서는 이제 옛날 옛토전생 이제 타겟들을 부르셨네요. 라이카게와 함께. 야, 로우! 이거 뭐죠, 지금? 이거 하나만 연습해온 건 아니겠죠? 선방이 좋아요, 지금 로우. 자, 그리고 치킨무를 서포트 넣었습니다. 치킨무. 자, 카누님은 일단은 뭐 굉장한 조합이에요. 육도선이 마다라와 함께 오비토를 서포트로 넣었고요. 좋아요. 아, 리더 체인지를 지금 상대 바꿔치기 없는 걸 이용해서 정말 까다롭게 지금 넣어주고 있는데. 자, 치킨무. 자, 피해주고요. 로우, 좋아요. 자, 뒤에 서포트 있죠. 화둔. 아, 로우님 뭐 화둔 안 맞았네. 지금 맞았죠? 화둔도 좀 조심. 아, 거리가 짧네, 화둔이. 자, 방금 그리고 또 로우님 치킨무 들어갔어요. 자, 저런 플레이 좋고요. 또 이제 많은 또 서포터로 사랑을 받았었던 캐릭터죠, 치킨무. 이름이 무우입니다, 무. 근데 기술이 치킨무처럼 써져가지고 그냥 제 별명 치킨무로 지었습니다. 좋죠? 외우기 편하잖아. 캐릭터 100개 인수를 언제 외울래? 자, 가는 척 하면서 빠지는 카누. 이 스텝은 뭐죠, 지금?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치킨무. 자, 마다라 나왔어요. 자, 잘 피하는 로우. 야, 근데 진짜 라이카게 웬만하면 안 고르는 카드인데 색깔 있게 잘 왔네요, 로우님이 오늘. 좋아요. 아, 근데 이거 무리야. 아, 시공간에서 써주는. 저기 스틱어택이지. 오비토 사기예요, 완전. 차크라도 안 되는 인술이 저겁니다. 어우, 야, 치킨무를 쓰니까 2단 점프로 피했어요. 좋아요, 카누. 아, 이런 것도 느낌이 또 살아있죠. 각성? 각성 못 갔고요. 아, 치킨무까지 썰렸어요. 아, 지금 인술 타이밍 되게 날카로운데 진짜 아쉽네요, 지금 로우. 자, 좋아요, 로우. 좋아요, 야, 로우, 좋아요! 화둔! 막아, 죽어! 아, 치킨무. 가드 깨주고요. 로우 좋습니다! 이거 약간 역전하는 느낌도 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로우. 좋아요! 아, 일단 원단 만들어냅니다! 아, 라이카게. 이거죠. 이런 선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다 전부 다 또스케, 또다라, 또 마다라 얘기하는 겁니다. 뭐, 또비토 이런 것들 하거든요. 누가 이런 캐릭터 누가 이런 캐릭터 골라줍니까? 누가 이런 캐릭터 바라봐줘요? 안 그런단 말이죠. 이런 캐릭터를 써주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러나 죽는 건 제가 책임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지는 건 제가 책임 져드리지 않아요. 열심히 디펜 해드릴게요.
자, 좋아요. 아, 치킨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마다라 확실히 평타가 리치가 길고 빨아서 너무 빨라서 너무 좋아요. 자, 바꿔치기 없고요. 루 지금 서포터를 잘 보고 있어요. 카누님이. 어, 치킨무. 아, 안 들어가네요. 내가 볼 때는 치킨무를 서포터 쪽으로 쓰는 게 나아요. 지금 로우님은 치킨무를 굳이 지금 그렇게 평타가 빠른 것도 아닌데 굳이. 아, 이건 좋은데 이거밖에 할 게 없죠. 오히려 지금 코코벌에 데미지 더 많이 입었어요 지금 로우님. 아, 라이카기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까 로우님 생각은 어, 각성 같네요. 자, 각성만 각성 기술 좀 셀려나? 아, 라이카기는 각성 기술이 없고요. 자, 우리 로우님 잘 왔습니다. 잘 여기까지 버텨냈어요. 잡기! 아, 티모이! 와, 나는 여기서 잡기가 먼저 판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잡기가 약간 끝나는 모션에 아, 티모이가 들어가 주네요. 어, 이렇게 돼버리네 게임이. 어, 아, 로우님은 두 번째 경기에서는 약간 라이카기 쪽을 좀 더 가는 게 어땠을까는 좀 아쉬움이 들고, 그 카노님은 좋아요. 약간의 그런 게임 센스들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거든요. 확실히 연습을 조금 더 해야겠지만 카노님 지금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이제 1부 리그 갈만하다라는 생각까지는 어, 한 80%에서 70% 정도 들지 않았을까, 제 기준에서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좋아요 카누. 자, 두 번째 경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로우 오늘 지금 8강전에서 1대1 경기가 단 한 경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2대0 경기가 많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걸 로우님이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로우님도 여기서 무너지고 말지. 자, 과연 카누님 대 로우님의 경기 한번 봅시다. 아이고, 사연님 고맙습니다. 라운드 팔봉산 씨. 자, 로우님은 시스의 이타치를 골라주셨고요. 자, 카누님께서는 뭐야, 방금 야마토인가요? 아, 야레기! 아, 이타치는 근데 굉장히 세서. 아, 근데 야마토로 싸우면 별로죠, 사실. 어. 아, 좋아요. 새로운 캐릭터를 시도하는 건 좋은데,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쓰진 마세요. 어, 멀쩡한 애들 쓰라는 거예요. 문방구가 사교품 사오라 그랬더니. 어디가 반 쓰레기통에서 학용품을 사오면 안 돼. 자, 다양한 건 좋지만 아, 근데 지금 문제가 있다면 지금 야마토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각성했을 때 진정한 쓰레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쓰면 별로 쓰레기 같지가 않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어, 그러니까 덜 쓰레기처럼 쓰는 겁니다 지금 카누님이. 바꿔치기도 이기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공격만 해당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자, 화둔 좋아요 로우. 아, 화둔을 미끼로 쓰고 시간을 보면서 각성을 갔는데요. 자, 아, 바꿔치기 없어. 이거 스사노 절대 쉬면 안 돼. 스사노 쉬면 죽어요. 스사노 끝나도 죽고요. 이 끝까지 가야 돼. 스사노 맞더라도 병 다 끝나면 계속 가야 돼. 무너지더라도 가야 돼. 인생 가야돼! 로우님 가면 진리가 그 앞에 있노라! 다음 생에! 자, 이 정도 하면 됐어요, 로우님. 자, 다음 인생 아직 남아있잖아요? 자, 그래도 스사노의 많은 지금 뭡니까? 체력을 깎았어요. 지금부터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어, 까마귀 대시.
아, 네. 아, 좋아요. 자, 화두는 지금 제대로 들어갔고요. 좋습니다. 상황 나쁘지 않아요. 상황 정말 나쁘지 않아요. 지금 로우님 지금 바꿔치기도 좋고 체력도 많이 달게 해가지고 이거 아 잡기 막아 로우님 무조건 달려도 그렇지 아 이거 2단 가드 해주고요. 점프로 카누 화둔 피해주겠죠. 들어갑니다. 로우님 위험해. 와 상대가 바꿔치기 풀이었는데 로우님 찌르기 잘했어요. 이러면 이 정도면 진짜 스사노오라 잘 받아 쳐냈고 피 차이를 많이 적게 해주면서 결국 따라왔단 말이죠. 원다운 만들어냈어요. 자 계속해서 달려들어오는데요. 카누 잡기 좋습니다. 로우 잡기 좋아요. 로우님 이제 움직임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 완벽하게 이기려는 이제 진짜 다른 동작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괜히 딜레이를 주는 상대에게 공격을 당하는 동작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드가 거의 깨지려고 하죠. 계속 방어를 해서 이런 것들은 잘 쳐내야 되겠. 로우님 카운터를 좀 쳐야 돼. 카운터를 아 지금 카운터 예측하면 쳐낼만 한데 지금 카운터를 너무 못 쳐주고 있어요. 지금 가드가 깨지니까 상대가 분명히 차크라 대신해서 계속 올 거란 말이야. 자 아파요. 자 화전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야 로우 여기서 디머에 한번 넣어줍니다. 여기서 한번 디머에 한번 넣어줘요. 자 이렇게 되면 체력이 한 줄 가까이는 뺄 수 있어요. 자 이건 좋아요. 이건 좋아요. 그러나 많이는 못 빼. 아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카운터 써봤는 가드 플래시 써봤는데 정말 아쉬움이 드네요. 자 화둔 좋고요. 자 올 때 한번 화둔 한번 와 이거 카노 예측하고 옆으로 피해 가드 깨고 팀워에 아 마무리해 내네요. 아 마무리 잘 해냈어요. 지금은 정말 마무리 잘 해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카누님이 로우님을 꺾고 2대0으로 8강전에서 4강전으로 진출하게 되네요. 아 로우님 그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충분히 진짜 이번 경기는 세 번째 경기가 가장 진짜 좋았거든요. 희망이 있는 경기였는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을 것 같고 그래도 좋은 경기 지금 앞에서 크롬님도 무너지고 유레카님도 무너지고 로우님도 2대0으로 무너졌지만 희망을 봤습니다. 로우님한테 그래도 좋은 경기 잘 봤고요. 자 우리 카누님은 1부 리그에서 근데 이 정도만 안 통합니다. 이 정도만 힘들어요. 이 정도만 아직까지는 힘들어요. 조금 더 잘해야 됩니다.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머리 좋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머리 좋은 아이가 공부를 해야 잘하죠. 카누님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나루토 스톰퍼를 조금 더 파오면 예전만큼은 그냥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연습에 연습 진짜 연습에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기 16강 8강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데뷔맨이가 지로님의 경기인데요. 정말 대진포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운명의 경기로 가도록 하죠. 가보도록 합시다. 자 8강전 마지막 경기 데뷔맨이가 지로님의 경기입니다. 정말 뜨거운 경기죠. 데빌맨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데빌맨이 곧 사스케고 사스케가 곧 데빌맨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낼 정도 유언이 아니죠 유행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뜨거웠던 선수죠. 한때 정말 뭐 리그에서 뭐 대장까지 한번 맡아보지도 않았나요. 그 정도로 진짜 리그의 기둥 가장 큰 기둥으로 진짜 떠올랐던 선수였었고 우승도 뭐 한 대여섯 번 정도 해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에마스는 지로님. 자 지로님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현재 아시아 세계 랭킹 2위입니다. 예전에 그 저번주 같은 경우에는 지로님의 경기를 들어오면 지로님이 랭크를 보여줬어요. 전적을 보여주면서 313전 310승이다 나 승률 99%다 나 아시아 랭킹 2위다 압박킹 1위지만 전적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 지금도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이걸 안 보여주는 이유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려서. 왜냐면 이랬는데 이브리거, 이랬는데 이브리거, 이브리거 돼서 지금 오늘 경기 3시간을 기다려서 찬밥 오브 찬밥. 진짜 말이 필요 없는, 진짜 눈물나는 지로님. 자 그러나 오늘은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데빌맨이라는 너무 큰 산이 있기 때문에, 아 제가 볼 때 그래도 오늘 지론이 1부 리그 갈 것 같긴 해. 하지만 방심할 순 없다라는 거죠. 끝까지 방심할 순 없습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경기하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다음파 후원 맞어요. 고맙습니다. 힘내라 힘님께서 파풍선 만원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설 무조건 달려줘. 내일도 해설하는데요. 뭐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현재 캐릭터 픽하고 있고요. 아까 중간에 못 읽지 않았나? 거북냥이니 별풍선 5개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맙습니다 거북냥이님. 귀요미네요 거북냥이. 자 지로님은 마다라의 폭주 오비토. 자 데빌맨 역시 데빌맨 하면 사스케다, 사스케 하면 데빌맨이다. 내 여자친구 데리고 왔어요 오늘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 누구보다도 사스케를 완벽하게 잘했었던 그런 유저거든요. 사스케를 진짜 잘했던 유저입니다 데빌맨. 자 마다라 평타 막아주면서 사쿠라 들어가고요. 지금은 지로님이 가드를 잘하기 때문에 데빌맨님은 사쿠라를 집어넣는다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은. 어우 야 폭주 오비토로 잘 따라오는데요 지금 지로님. 자 마다라가 또 거리 리치가 좋아. 그리고 데빌맨님이 지금 되게 허덕이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초반 분위기 확 달라질 줄 몰랐는데 데빌맨이 바꿔치기 없어 완전 다 뚫렸거든요 지금. 아 지금 연달아 지금 뭐 리더 체인지 들어가고 계속해서 가요. 지금 뭐 거침없이 가고 있고 사쿠라로 막아보는데 뚫렸습니다 사쿠라. 카운터 어택, 아니 가드 클래시 망했어요. 너무 잔인하다. 야 이거 너무 지금 시원하게 뚫렸는데 지금 데빌맨. 야 눈 깜짝할 사이에 진짜 맘먹고 하고 있어요 지금 지로님. 내가 여기서 있을만한 유저가 아니라는 거를 지금 제대로 지금 경기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상황이. 자 계속해서 때려주고 있습니다 지로. 아 이거 아니 지금 가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꿔치기 썼다는 거 데빌맨 무엇을 의미할까요? 긴장을 해서 벌벌벌벌 누르고 있다는 거 바꿔치기를 안 눌러야 될 타이밍까지도. 아 이랬던 데빌맨이 아닌데? 저거는 좀 진짜 너무 긴장을 많이 한 게 아니지. 자 좋아요 좋아 이거 가야돼 가야돼 데빌맨 끝까지 가야돼 끝까지 가야돼. 지금도 기회가 있어. 카운터 어택 맞을까봐 일부러 지금 대시 안 박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카운터 어택 맞았잖아요 지로님. 타이밍 정말 좋거든요 지로님. 자 다시 한번 지로 턴으로 바꿔버리고요. 좋아요 지로. 자 계속해서 달려들어갑니다 지로. 아 데빌맨 아 지로 내가 맘먹고 먹으면 맘먹고 공격하면 너도 이렇게 박살낼 수 있다. 결국 막다가 가드가 깨지고 황급히 남편을 구하러 와봤지만 그냥 태계라는 사쿠라. 아 어렵습니다. 무너지네요. 바꿔치기 없어요. 먼저 때리면 좋은데 아 그러기 힘들어 보이죠. 그러니까 피가 너무 많아요. 아 무너집니다. 아 첫 번째 경기는 뭐 시원한 경기 보여주네요. 한번 맘먹고 이악물고 한 경기죠. 아 정말 고통받았어요. 지금 데뷔 메뉴 가장 고통받은 건 뭐였냐면 공중에서 주도권을 한 번도 거의 못 땄다는 거예요. 거의 못 땄다는 거예요. 한 2대8 정도로 완벽하게 밀렸다는 거. 20대 80% 정도로 지금 공중 주도권을 전혀 못 땄어. 공중만 뜨면 오히려 지금 지로님한테 거의 박치기를 당하거든요 지금. 아 지금 이렇게까지 경기 흘러가면 안 되는데
아 지로님은 왜 내가 2위인지를 내가 왜 2부리그인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왜 2위인지 랭크 2위인지는 설명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데뷔맨님만 자 올라와주세요. 순서 맞춰갑니다. 자 순서 맞춰지는 대로 바로 자 레디해 주시고요. 자 오늘 2부 리그 나루토 멀티 리그 시즌3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리그죠. 데뷔맨이가 지로님의 경기인데요. 아주 뜨거운 경기 나오고 있습니다. 장구기다님께서 별풍선 1개 감사드리고요. 13,038번째 팬클럽 가입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니세프K님께서 별풍선 18개를 아 미치겠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캐릭터 노출하면 안되겠고요. 아 제가 그만큼 힘들게 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로 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미치겠네. 아 장국이다님 별풍선 한 개 고맙습니다. 아 개웃기네 나 진짜. 아 방금 전까지 데빌맨님이 골랐던 조합을 지로님이 야 나와봐 임마 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캐릭터는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느낌이죠. 국가대표가 축구를 하는데 하 거기서 공 못 넣냐 내가 했으면 시크 너보다만 넣었다면 나와라 임마마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잘 뛰어 걔보다 더 잘해 국가대표보다 이런 느낌의 지금 지로님. 자 우리 데빌맨님은 라스트 나루토에 보루토를 끼웠습니다. 참교육이 진짜 시작되는 거죠. 데뷔맨님한테 이거 엄청난 상처예요 지금. 데뷔전이나 말 데뷔전에 자신의 카드인 캐릭터인 사스케를 그렇게 무참히 패배를 짓밟히고도 자신의 카드를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지금 참교육까지 받고 있다는 말이죠. 아 이거 정말 이 약 물고 해야 됩니다 데뷔맨님도. 자 사쿠라로 바꿨고요 지로. 자 공중 참교육 지로. 아 공중에서 뭐 좋아요 지로. 야 이거는 그냥 한번 가보자 나 진짜로 안되니까 가보잔데. 자 이거 아 먼저 때렸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지금은. 먼저 때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공중에서는 아 공중 주도권도 두 번째 주도권 뺏겼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로님이 대시가 참 빨라요. 대시가 날카로운 타이밍에 너무 잘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각성을 가도 데빌맨이 무리하지 않고 있는데도 한수 한수에서 계속 밀려요 지금. 너무 지금 반응 속도가 좋아요 지로님. 아빠키님 현란하게 잘한다면 지로님은 한수 한수가 아니죠 지금. 아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체력 한 줄도 안 달고 한 줄 가까이 달기를 했지만 한 줄도 안 달았어요 어찌됐든. 두 줄까지는 아직 남아있는 거죠. 자 지로님이 첫 번째 원다운을 시켜냈습니다. 자 보루토로 때려주고 자 사스케 오죠. 지금 카운터 지금 아 빗나갔어. 저기서 때렸어야 됐어요 데빌맨. 지금 지로님이 카운터가 빗나갔어. 그러면 경직이 생겨서 데뷔맨님 들어가야 되는데 데뷔맨이 오히려 체력이 달았어요. 진짜 미치는 그런 실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로님 봤을 때 그렇게 잘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대시나 뭐라 하지? 데미지 따는 걸 너무 잘하네 이분. 진짜 운영을 뭐 잘한다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질 않아. 속도전에서 빠르지도 않은데 항상 먼저 앞에 때리고 있어. 아 각성 이거 역전할 수도 있어. 가드 깨고 때려주고 상대 바꿔주기 썼는데 그냥 망했어요 데빌맨 지금. 와 야 일부러 때리다가 다 안 때리고 상대 바꿔치기 빼게끔 유도를 한 다음에 들어가는 판단이 너무 좋아요 지금. 와 미쳤어요 지금.
아니 바꿔치기 단 한 개를 안 썼어. 단 한 개를 지금. 와, 이거 나루토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단하네요 진짜. 아, 괜히 아시아 랭킹 2위가 아니네요. 와, 진짜 데빌맨님도 지질이 운도 없어 진짜. 데빌맨님도 아니 하필이면 여기 이렇게 먹잇감들 많은데, 오늘 먹잇감들 많은데 여기서 지로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포스터를 제대로 못 읽은 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데빌맨님은 포스터라든지 영상 자세히 보고 오세요 다음주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마지막 2부 리그에서 이제 1부 리그로 가는 승격전, 그 라스트 선수는 지로님이 됐습니다. 동시에 4강까지요. 오늘 과연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이제 4강전 정말 뜨겁습니다. 쿨잼님 힘겹게 올라왔어요. 많은 선수들이 지금 오토바이처럼 올라왔다면 진짜 거북이처럼 올라왔습니다. 1부 리그, 2부 리그 진짜 배치고사에서 쓰러졌지만 오늘 드디어 자신의 손으로 1부 리그 갔습니다. 2부 리그에서 자, 영규님 정도는 잡아낼 수도 있어요. 잘하면 결승전 가야 되겠고, 영규님 여기서 발끈한 다음에 이제 결승 가야 되겠죠. 말이 필요 없는 영균스럽다라는 플레이가 필요하고요. 자, 우리 카노님은 이제 데빌맨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서 안타깝게 아쉽게 지면 되시겠습니다 카누. 하지만 경기를 진행하면서 지금 뭔가 깨닫고는 있단 말이죠. 뭔가 깨닫고는 있어요 확실히 카누님이. 그렇다면 진짜 지로님과의 4강전 5전 3선승제에서 3전 2선승제 4강전 거기서 하나만 진짜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만 진짜. 그러면 3전 2선승제 바로 1대1 동점 돼버리기 때문에 한 번만 진짜 깨달을 수 있다면 카누님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자, 지로님 데빌맨 꺾고 카누 꺾고 뭐 로얄, 뭐 진짜 로얄로드에 지금 데빌맨 우승자인데 카누 우승자인데 왕년에 날랐던 선수인데 시즌을 날랐던 선수 한 날만 날른 게 아니라 그 시즌을 몇 개월을 집어먹어 키웠던 선수들을 다 쓰러뜨리고 있단 말이야 지금. 자, 4강전으로 가보도록 하죠.